사람은 공간에서 태어나 다시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또 우리 생애 최초의 공간인 어머니의 뱃속부터 우리의 생은 시작을 합니다. 저의 스승님이자 우리나라 현대 건축을 이끌어 가셨던 고 김수원 선생님은 항상 사람에게 가장 맞는 쾌적한 공간을 어머니 뱃속 공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건축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집입니다. 집의 어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짓다라는 데서 왔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어떻게 집짓기를 시작했을까요? 또 그 집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집이 되기까지 어떤 변화를 겪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민경식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어떤 집에 살았을까요? 수렵과 채집이 일상이던 그 시대 빙하기에 가장 좋은 사냥감은 바로 맘머스였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궁한 겨울에 피하지방이 두둑한 맘머스 한 마리만 잡으면 열 사람의 배를 몇 개월 동안이나 든든하게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겨서 맘머스의 고기와 내장과 뼈를 맛있게 먹었지만 거대한 이빨은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없고 주변의 지천으로 버려진 채 뒹굴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맘머스 사냥꾼들이 이걸 보고는 땅에 구멍을 좀 파고 이빨을 기둥처럼 이제 세워서 움집을 지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지금까지 이어왔다면 지금 같은 건축물은 출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를 변화시킨 건 지구의 기후변화였습니다. 빙하 시대가 끝났고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물이 잘 자라고 벌레, 물고기, 동물의 숫자도 늘어났고 또 추위 속에 갇혀 살던 인류의 생활은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됐겠죠. 이때 인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발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는 토기고 또 하나는 간섭기입니다. 점토를 구운 토기를 발명해서 식생활에 이제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취사도 가능하게 된 거죠. 당시에 뭐 유일한 도구라고는 뗀 석기밖에 없었겠죠. 그걸로 뼈를 부러뜨리거나 사냥감의 머리통을 때려 죽이는 것이 주된 용도가 됩니다. 가늘고 뾰족하면서 이제 고정 칼이 만들어져서 사냥감을 이제 찔러 죽이는 창용도로도 쓰이고 나무나 뼈를 깎아내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끝이 날카로워도 두꺼운 나무를 벌목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점을 극복하고자 발명한 것이 간섭기입니다. 부드러운 돌을 숯돌로 이제 쓱쓱 연마를 해서 칼끝은 뾰족하고 날카롭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두툼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간섭기를 사용하던 시대를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부르는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지 한 2000년이 흐르면서 벼, 보리를 재배하는 농경과 또 소와 양을 키우는 목축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계절이 변할 때마다 사냥감을 쫓아서 이동하지 않고 정착하면서 이제 살게 되죠. 농업 덕택에 강하고 안정된 사회가 탄생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인류는 임시 거처인 움막이 아닌 집다운 집을 짓는데 그게 바로 움집입니다. 움집의 움은 이제 움폭 파인 구덩이, 움을 파고 지은 집이란 뜻이죠. 자, 움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움집은 햇볕이 잘 들도록 남향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선 땅을 한 1.5m 정도 깊이를 이렇게 파냅니다. 석가래의 의지에서 나뭇가지, 뭐 넝쿨 등을 엮고 그 위에 풀잎과 흙을 이렇게 덮어서 움집을 지었습니다. 땅을 파서 지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 한가운데는 음식도 조리하고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 피우는 자리를 만들었을 것이고요. 허나 역시 비바람 등 자연에는 아직도 취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하면은 집으로 엮은 이형을 만들어서 지붕을 얹은 초가집을 짓게 됐습니다. 움집과 초가집은 지붕이 지피나 나무 껍질로 만들어져 비와 눈을 맞으면 아무래도 잘 썩게 되겠죠? 그래서 해마다 아니면 몇 년마다 새로 바꿔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자들은 기와를 부어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초가집보다 기와집이 왜 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기와는 벌써 평당 한 600kg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러니 이 기와 지붕을 버티게 하려면 그만큼 나무 기둥도 굵어야 되겠죠? 또 기둥뿐만 아니고 주춧돌과 기단부도 아마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참흙으로 만든 검은색 기와를 많이 썼지만은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푸른 유약을 발라서 청기화로 지붕을 만들기도 했는데 또 이런 기와집에는 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인 누마루가 있었습니다. 주로 양반집에 이제 사랑채에 설치를 했는데 대체로 이제 집안에 남자 주인이 항문을 하거나 뭐 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손님을 상대하던 장소로 이용이 됐었습니다. 유럽의 집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돌과 벽돌이 주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돌과 벽돌로 벽을 쌓아 올리고 그 벽 위에 지붕을 떠받치는 튼튼한 집을 만들었는데 벽을 주로 쓰는 유럽의 건축물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벽 자체가 모든 하중 무게를 받쳐야 되고 또 튼튼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창을 크게 널찍널찍 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햇볕을 두려워해야 되고 환기도 돼야 되니까 창문을 안 낼 수는 없었죠. 유럽의 돌이나 벽돌로 지은 집들은 가로폭을 줄이고 대신 세로로 높은 길쭉한 창을 이제 만들게 되는 집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의 창문이 이렇게 된 데는 당시 뭐 세금 문제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돈이 부족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는데 그중 하나가 창문세입니다. 그 당시에 창문을 내려면 유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하게 쓰지만은 그 당시에는 유리가 거의 보석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기엔 집도 있고 유리를 많이 쓰는 창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소득이나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겠구나 해서 창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럽에 비해서 절대 강수량도 많고 또 비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지반도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처럼 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였기 때문에 가볍고 또 건물의 무게를 줄일 수 있어서 돌벽이 아닌 나무 기둥을 중심으로 이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이 있는 나무 사이사이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창문을 원하는 대로 넓게 낼 수 있어서 유럽의 창보다는 아주 쉽게 창 또 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한지가 발달을 해 있어서 창문의 무게를 또 가볍게 할 수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시사철에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돌판이 데워지면 이제 방이 따뜻하게 하는 장치죠. 그래서 아궁이에 불에 가까운 것을 아랫목이라고 했고 또 좌 위쪽에 있는 것을 윗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은 항상 좀 많이 따뜻했고 윗목은 조금 차고 추웠습니다. 아랫목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윗목으로 가고 또 윗목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또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데워서 올라가는 공기의 순환을 이용을 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아궁이 위를 붓두막을 만들어서 가마솥을 걸어두고 음식을 조리하는 장소로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한옥이 밀집한 동네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은 다행히 아직 서울에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북촌이라고 하는 한옥 밀집 지역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작은 한옥들이 모여서 골목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촌은 조선시대 때부터 쓴 지명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왕족과 권세 높은 양반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촌의 한옥이 고관대작들이 살던 오래된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북촌 일대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시대인 1920년대 후반부터 한 1930년대 정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100년 남짓 채 되지 않은 근대식 한옥마을입니다. 누가 왜 이 일대를 이러한 근대식 한옥마을로 개발을 했을까요? 자, 그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기준으로 보면은 경복궁 근정전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있었습니다. 1926년에 지어진.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일본은 남촌, 북촌 가릴 것 없이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집 없는 조선인들도 북촌에서 살 수가 없게 되고 한양에서도 살 수가 없게 돼서
한양 도성을 떠나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마냥 두고 이제 볼 수 없었던 분이 나타납니다. 바로 정세관 선생입니다. 당대 최고의 부동산 개발 사업자이자 한편으로는 건축가 역할도 하셨던 분입니다. 사람 많은 경선에서 집이 돈이 되겠다고 판단하고는 건양사라는 건설 개발 회사를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세관 선생은 후에 엄청난 부동산 갑부가 됐고 또 그 당시에 경성 건축왕이라고 하는 별명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제 한양 도성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일본식 주택 적상 가옥이 서울 도심을 장악하자 정세관 선생의 심기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경성조차가 다 일본이 될 것 같은 염려가 아주 심각해지신 거죠. 조선인들이 한양에 다시 머무를 수 있도록 조선인들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1920년대 후반에 익선동의 어느 땅이 매물로 나옵니다. 왕실 종친이 대대로 살던 누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누동궁 터가 약 한 2,500평 정도의 땅이었는데 이게 매물로 나왔습니다. 바로 정세관 선생은 이 땅을 매입합니다. 당시 1920년대 경성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집이 있었습니다. 조선식 주택인 한옥, 적상가옥이라고 하는 일본식 주택, 서양식 혼합주택인 문화주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지만은 그중에 가장 문화주택이 아무래도 새로운 서양 혼합주택이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관 선생은 한옥을 선택해서 익선동에 집을 짓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누동궁 터를 여러 개로 쪼개서 작은 평수로 나눈 다음에 도시형 개량 한옥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익선동 내에 한옥 68채의 단지를 세워서 익선동 166번지의 한옥 마을이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이렇게 대규모의 한옥 단지를 만들면서도 또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옥에는 뭐 유리나 타일 등의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유리나 타일 등의 재료도 사용을 했고 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디귿자 형태나 미음자 모양으로 된 마당을 갖고 있는 도시형 한옥 구조로 통일성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집을 사려면 이제 목돈이 필요한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세운 은행에서는 조선인들의 신용도가 낮다고 판단해서 대출을 전혀 해주질 않았습니다. 중류 이하의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할부 판매 제도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연 단위나 월 단위로 나눠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살 수 있는 한옥 마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세관이 개발한 경성의 한옥의 수는 무려 약 6천여 채에 달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건축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은 막대한 재산으로 정세관 선생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는 1920년대에 항일단체인 신간회 등을 후원하셨습니다. 또 독립운동도 적극 지원하셨습니다. 조선 어학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말 사전 편찬 작업을 도우시고자 화동에 32평 대지를 구입해서 2층 양옥을 짓고 조선 어학회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후에 이 조선 어학회를 지원했던 일이 문제가 돼서 투옥을 당하셨고 또 모진 고문도 받으시고 소유하고 있던 뚝섬의 대규모 토지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북촌과 익선동 등등에 방문하실 때는 왜 이 한옥마을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되어 오고 지속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We shape our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 윈스턴 처칠의 명언이었습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다시 공간은 사람을 만듭니다. 더 나은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분양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자면은 게다가 준공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결국 인체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는 의외의 건축물이 최악의 한국 현대 건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 최악의 한국 현대 건축으로 선정되었을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민경식입니다. 한옥은 단층집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궁에서 불을 떼면은 밥도 줘야 되고 또 남는 열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목조 건축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제 아궁이가 가스보일러가 되면서 밥을 짓는 불과 난방을 하는 불로 기능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아궁이 온도를 위해서 단층짜리 집을 지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58년 일본이 아닌 우리의 민간회사인 중앙산업이라는 건설회사가 지은 최초의 국내 아파트가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 옆 언덕에 지어진 종암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수세식 변기를 집안에 들여놨습니다. 집집마다 재래식이 아닌 수세식 변기가 들어가 있었다는 건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방 두 칸에 거실, 주방, 발코니까지 딸린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연탄 아궁이를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종암아파트는 막상 분양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자면 고공뽕에 걸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피했습니다. 자,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주택공사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이제 지시하게 됩니다. 이때 탄생한 게 바로 서울 도화동에 있는 마포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1962년 12월 7일 마포 아파트 준공 일주일 만에 연탄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가족 6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부엌의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지은 대한주택공사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체 기능과 가장 비슷하다는 기니피그 6마리를 구해와서 여러 방에 한 마리씩 풀어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스 중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입주자들은 기니피그가 안전하다고 인간까지 안전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인체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생명을 건 인체 실험을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그러는 참에 시달리던 담당 건축부장이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고 가장 가스가 많이 샌다는 방에 하룻밤 투숙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이상 없었고 입주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에서 이제 아파트로 넘어오면서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의 한옥방들은 위치에 따라서요. 안방, 안방의 건너편에 있어서 건너방, 저 아래쪽에서 아랫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굉장히 복합적이었습니다. 책 보려고 책상 펴면은 공부방 됐고요. 이불 깔면 침실 됐고 밥상 놓으면은 그냥 식당입니다. 반면 이제 아파트 시대로 돌아오면서 각각의 공간은 거의 하나의 기능만을 만족시킵니다. 침실, 거실, 주방. 같은 면적을 이제 용도별로 하나씩 쓰다 보니까 방들이 다 작아졌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집이 답답하고 좁다고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옥은 이제 방마다 벽이 아닌 창호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족 간 유대가 굉장히 친화적이었습니다. 가깝고. 저희 부모님이 안방에서 밥상 차려놓고 야 경식아 밥 먹어 빨리 와라. 바로 소리가 들리니까 네 하고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건너방이었으니까 바로 건너가기 쉽죠. 반면에 아파트는 대부분 이제 벽식 구조를 사용하니까 공간마다 벽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소통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한옥의 가장 또 큰 특징 중 하나는 가운데 마당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당은 자연과 같이 항상 호흡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는 대로 뭐 날씨가 바뀌어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또한 마당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했죠. 김장도 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안 내 행사를 마당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파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마당은 없어지게 됐고 거실이라는 서구 생활적 기능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거실에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연을 대신해서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TV와 소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아닌 미디어와 많은 시간을 소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삶의 공간이 이제 한옥에서 아파트로 변화함에 따라서 그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사고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We shape our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 2차 대전 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영국 의회 의사당을 다시 짓는 자리에서 행한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개인에겐 집이 있듯이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집이 국회의사당입니다. 우리 국민의 뜻이 모이고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건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건축 전문가 백인이 뽑은 최악의 한국 현대건축의 의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사당과 청와대입니다. 자,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참여했을 두 건축물이 왜 최악의 건축물로 손꼽혔을까요? 보시다시피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은 국적이냐 개념이 없는 건물로 보여집니다. 열주도 있고 위에 돔도 씌워놓고 앞에 큰 광장도 정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입니까? 우리의 문화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다른 도시에 갖다 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사당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서양 보전 양식 건물에 주로 얹혀 있는 커다란 돔입니다. 어쩐지 생뚱맞다는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국회의사당의 돔이 어쩌다 얹혔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회는 어쩌다 여의도로 왔을까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는 중앙청이라고 하는 옛 조선총독부 건물이었습니다. 1950년까지는 이 중앙청 건물을 국회로 사용을 하다가 6.25가 발발하면서 부산으로 잠시 우리의 국회를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부산의 경남도청 무덕전이라고 하는 곳을 국회로 사용하다가 다시 서울이 수복이 되면서 지금의 서울 덕수궁 옆에 서울시의회로 쓰고 있는 건물을 국회의사당으로 썼습니다. 그리하다가 1967년 대대적인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한강종합개발계획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여의도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 2월에 여의도로 국회의사당의 입지가 선정이 됩니다. 지금은 뭐 여의도 여기저기에 금융기관과 증권사, 은행 등 건물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지만 4, 50년 전만 해도 여의도는 홍수가 나면 그냥 물에 잠기는 강의의 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선정된 국회의사당의 첫 설계 안에는 이런 돔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청의 예전 재헌국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재헌국회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서 지금의 새로운 국회의사당도 돔을 얹어달라는 위정자들의 요청과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과 압력대로 지금의 돔이 얹혀지게 됐습니다. 또 여러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안을 만들라는 전무후무한 설계 방식으로 설계는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사당은 여러 논란 속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고립된 섬이었던 여의도에 위치한 탓에 국회의사당은 불통의 상징이 되어버렸고요. 굉장히 권위적이며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외관은 이렇습니다만 또 내부는 어떨까요? 국회 본회의장은 남북 통일 등에 대비해서 한 600석 규모로 설계되었었는데요. 실제 의원 수는 그보다 훨씬 적으니까 멀리 떨어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보안 지르고 휴대폰 보며 딴짓하는 모습의 분들을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잘못된 건축이 잘못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본보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국회의사당은 어떨까요? 스위스의 국회의사당입니다. 1902년 수도 베른의 세계 최초의 근대 민주주의 현장의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스위스인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스위스 여행 명소 중 하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앞에 중앙 분수도 있고 라이팅으로 밤에는 이벤트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국회의사당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위스는 국회도 국민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원래 있던 국회의사당이 전쟁으로 크게 훼손이 되었었고요. 독일 통일 이후에 재건을 거쳐서 맨 위에 돔을 아주 새로운 형태로 리모델링해서 얹었습니다. 돔이 투명해서 그 안에 본 회의장을 시민들이 다 올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제일 높은 곳을 시민들이 올라갈 수 있게 배려를 한 것이지요. 설계를 한 건축가 노먼 포스터 역시 국민이 먼저이고 또 투명한 장치로서의 국회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1995년도에는 미국의 설치 미술 작가인 크리스토 장클로드 부부가 건물을 다 천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전체를 하나의 설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도시의 예술이고 문화 아니겠습니까? 참여적 예술 문화가 국회의사당이라는 것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부럽고 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니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청와대입니다. 업무 공간으로는 처음으로 전통 건축의 모습을 가진 현대 한옥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한옥이 최악의 건물에 선정된 겁니다. 청와대는 왜 최악의 한국 현대 건축으로 선정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한옥은 목조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의 강조에 따라서 거의 모든 기념적인 건축은 한국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목조가 아닌 외관을 그냥 모방하는 콘크리트와 거기에 따른 기와를 올리게 했습니다.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은 이 건물들을 박조 건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건축물을 외관의 형태만 그냥 빌려서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비난이었던 것이었었죠. 또한 청와대의 장소도 일제가 조선 왕조를 폄하하기 위해서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북악의 기슭의 총독관저를 지었던 것입니다. 최고 권력의 상징임을 자랑하듯 서울의 공간구조 주축의 정점에서 시민들을 내려다보듯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곳이 거대한 권위주의적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최악의 한국 현대 건축물로 선정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조만간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잘못 지어진다면은 우리의 앞으로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과 국가의 상징으로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공건축물로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